미국의 중국 첨단 산업 제재가 디스플레이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. 미국 하원은 최근 미국 정부에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제재를 요청했죠.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산 디스플레이 제재 논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중국 1위 디스플레이 기업 BOE와 4위 텐마가 그 대상입니다. 미국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. 이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, TV 등 정보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미사일, 드론 등 군사 기술에도 쓰이죠.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하면 OLED 시장에서요, 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은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. 최근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을 매각하고요. OLED 사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한다고 밝히기도 했죠. 정부 또한 내년 OLED 연구 개발 투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과 보호 무역주의로 산업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OLED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한 K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젠 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